내 오토바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토바이, 내 오토바이. 지금 그 몸으로 저길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가지러? 나야! 이거 좀 나! 자살이야 당신 목적에? 저 깎고 다시 사면 되잖아. 인형, 인형이 저기 있다고. 내 인형이 저기 있다고! 병원 갑시다 당장. 머리 어디가 완전히 고장난 것 같은데. 오토바이에 뭐가 있어요? 내가 갖다 줄게요. 찾고 있는 게 인형? 나 알아요? 만난 적 있나요,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 만난 적도 없는 사람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했어요? 그러다 잘못되면 누구한테 무슨 덤탱이를 씌우려고? 니네 부모는 널 그렇게 가르치네. 고맙거나 미안한 일이 생기면 오히려 더 화내고 성질 피우고 어거지 부리고 적반하장 덤탱이 씌우라고. 고마울 땐 고맙다고 말하는 거야.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고. 우리 부모는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일자 무식쟁이였는데도 그런 건 제대로 가르치셨네. 됐고, 네가 나 떠민 거 아니었고 100% 내 자유의지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는 서로 얽힐 이유 없는 거고, 그쪽이 우려하는 덤탱이 씌우거나 뭔가 뜯어낼 작정 같은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이상 정리 끝. 정리됐으면 그만 나가줄래? 나 절대 안정해야 되는 환자라서. 정리됐으면 그만 나가줄래? 나 절대 안정해야 되는 환자라서. 괜찮으세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진통제 놔드릴게요.
이 인형 어디서 났어요? 그분이 주셨습니다. 강마루 씨요. 좀 전에 병원에 다녀왔었는데 이사님께 전해드리라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이 보내셨던 선물은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여기 있던 환자분 어디 가셨어요? 아, 한 시간쯤 전에 퇴원하셨는데요. 그 환자분 주소 병원에 있죠? 주소를 제대로 찾았네요, 내가. 나 찾아봤어요? 덕분에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아우, 발 아파. 이런 데인 줄 알았으면 등산화 신고 오는 건데. 이 동네 집들, 이거 건축허가는 난 거예요? 무허가 판자촌, 뭐 이런 데하고는 다른 데인가? 차도 올라오기 힘든 길인데 어떻게 다녀요? 얼음 얼고 눈 오고 그럼? 겨울엔 연탄 같은 것 되죠? 여긴 아직. 내가 말 실수했나? 기분 나빴어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난 그냥 별 생각 없이 걱정되고 신기하기도 해서. 나한테 관심 있어요? 예? 관심 있는 거 들키기 싫어서 말도 막 못되게 하고 오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봐요. 쉽게 감동받는 스타일이에요? 저기요. 잘생긴 남자가 이상형이고? 주제도 모르고 지금 뭔가 상당히 착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말도 안 되는 후진 동네까지 아저씨를 찾아온 이유는? 규칙 사유 그쪽한테는 없고 100% 내 자업자득이고 그러니까 서로 얽힐 이유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걸로 아는데. 그건 덱사정이고 내 입장에선 그렇지가 않죠.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서요, 내가. 그 빚 지금 탕감해 줄게요. 퉁. 쇼코야. 아, 난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욕같아, 오빠? 무슨 엄마도 이 모양이야. 20년 만에 맘먹고 찾아왔는데 우리 엄마란 사람은 왜 또 이 모양이냐고! 내놔라! 금고 어디 갔노? 아, 어저께 실업자니까 다 들어갔잖아요! 나 좀 전에 경찰 불렀거든요? 도박이랑 폭력으로 아저씨 잡아가라고 경찰 불렀으니까! 일로 와라! 쇼코야! 쇼코야! 그런 못돼 처먹은 버릇은 훌륭한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남의 말은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지 멋대로 해석하고 지 멋대로 정의하고 지 멋대로 판단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냥 갈 순 없죠. 내 용건도 아직 안 끝났고. 나 지금 급하게 어디 좀 가야 되거든요? 가요! 그렇게 급하면 가면서 얘기합시다 그럼. 자뻑 재수백번 아저씨. 나 이런 걸로는 겁 안 먹는데. 저기 사거리 지나서 내려줄 테니까. 용건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참
오늘 안으로 서울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런 협박도 뭐 그다지 신선하거나 위협적이지 않고. 도착할 때까지 휴게소도 안 설 거예요. 내릴 거면 지금 얘기해요. 후회하지 말고. 도착할 때까지 대화는 가능하죠? 거절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왜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고요? 그렇게 성인군자 캐릭터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쪽은 나 때문에 죽을 뻔했었어요. 상관없는 거야 되게 마음이고. 뭘로든 보상해야겠어요, 나는. 아, 혹시 현찰을 원해요? 저기요. 딜을 했잖아요, 내가. 내가 욕심내는 게 다른 거면 어떡할래요? 내가 욕심내는 게 그깟 시계 하나가 아니고 그 정도 시계 100개쯤은 눈 하나 깜짝 안고 살 수 있는 그쪽이라면 어떡할래요? 내가 지금 꼭 오르고 싶은 산이 하나 있어서 사다리 하나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뭐 그쪽 정도면 완벽하게 그 사다리가 돼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작정하고 꼬시면 어떡할 거냐고. 병원에 다시 가보는 건 어때요? 떨어지면서 다친 게 늑골이 아니라 아무래도 머리 쪽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래 볼 생각이에요. 그날 사고 이후로 여자 보는 눈이 엉망이 된 것 같아서. 아까 당신 보고 살짝 설렜어요. 그쪽 같은 스타일 사고 이전에 목록에도 없었었는데. 차 좀 세워줄래요? 얘기했잖아요. 도착할 때까지 휴게소도 안 쓸 거라고. 그렇게 죽일 듯이 노려보지 마요. 사고 이후로 내 이상형도 바뀌었으니까. 성질 더럽고 까칠하고 노려보는 표정이 살벌한 여자로. 목적지가 어디니?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건데 대체? 누구세요? 오빠 아는 사람. 안녕하세요. 혹시 오빠 애인? 애인 아니고 오빠 아는 사람. 빗자리도 벨트해. 약 좀 사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안 취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좀 마셔주지. 그 한 병을 나 혼자 다 마시게 하고. 비겁하게. 가세요. 잘 믿으십니까? 절 왜 믿으십니까? 저 회장님과의 세월이 25년입니다. 회장님은 저한테 은인 같은 분이시고 가족들보다도 더 잘 믿으십니다. 아까 하신 얘기 제가 회장님께 다 말씀드린다면. 안 그러실 거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날 좋아하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회장님보다도 먼저 한재일 사랑하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음 드리세요, 회장님께. 미안해. 서은기가 남의 차에서 잠을 다 자고.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거죠? 갈게요. 다시 만납시다, 우리. 그쪽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또 만납시다, 우리. 내일도 모레도. 예스란 뜻이에요? 노란 뜻이에요? 내일 몇 시부터 볼까요? 눈 뜨자마자부터 볼까요? 눈 뜨고 나서 어디 있을 건데요? 서이사하고 은석이면 먼저 호텔에 가 있을 거야. 아침 일찍 운동 간다고 나갔어. 네. 민영아. 네, 말씀하십시오. 은석이니 말이다. 어떤 사람 같냐?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믿어도 될 여자 같냐?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난 여자를 안 믿는다. 누구도 30% 이상 믿어본 적이 없어. 한재희, 그 아이는 다르겠지? 그 아이는 날 배신하지 않겠지. 책가 짓게 감히 어떻게 작은 사모님을 판단하겠습니까? 다만 작은 사모님의 회장님에 대한 마음은 그동안 그 어떤 분보다도 진실하고 지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우려하시는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 난 일주일에 닷새는 이 호텔 브런치를 먹는데 맛이 상당히 괜찮아. 잘 먹겠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만. 남자친구라고 애비한테 소개한 건 저 친구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진 시골 장터를 들며 약장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저를 낳고 바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런. 양심 다 여의고 고생이 많았겠구만. 힘들었을 텐데 학교 공부는 어떻게 했나? 현재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대학을 다니다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현재는 바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텐더. 바텐더라. 다니던 대학을 그만둔 건 경제적 이유 때문인가? 아닙니다. 궁금한 건 나중에 물어보시고 일단 식사...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면 왜? 뭐 때문에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었어? 그만둔 게 아니라 제적됐습니다. 그만둔 게 아니라 제적이 됐다.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나? 그만하시죠. 다니던 대학에서 제적이 된 이유가 뭐야? 아버지. 호구조사 하시는 거면 더는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가 한번 대답해봐. 저 친구가 다니던 대학에서 제적이 됐던 이유가 뭐야?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다니던 대학에서 제적이 된 거야? 몰라? 너도 몰라? 그 정도도 모르는 놈을 남자친구로 애비한테 소개한 거야? 그딴 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뭐?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저와 함께할 이 사람의 현재고, 저와 함께할 이 사람의 미래지. 저하고 함께 있지 않았던 과거에 다니던 대학에서 제적당한 이유 따윈 저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회장님은요? 결혼까지 결심한 그분에 대해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회장님의 여자가 되겠다고 회장님을 유혹했던 그분에 대해서, 딸 자식하고 겨우 5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숨겨진 두 얼굴과 과거에 대해서 대체 얼만큼 알고 계시는데요? 회장님. 회장님. 안변.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기집애한테 천상 철없고 질투심 많은 기집애 쪼가리밖에 안 되는 이런 놈한테 태산의 미래를 걸었던 거야 내가? 그만 가지. 회장님. 가자고 그만. 네. 자넨 저 젊은 친구 정리 좀 하고 와. 달래는 대로 주고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으면 공갈 협박으로 집어넣어. 혹시 주먹이 필요하면 장비사한테 연락하고. 아버지! 자식 새끼 간수하는 건 애미가 해야 될 일이야. 내 자식이 어떤 놈을 만나 어떤 뻘짓을 하고 다니는지, 지갈 길 잃어버리고 어디서 헤매다니고 있는지. 은기 애미가 살아있었으면 은기 애미가 했을 일이야. 이제 그 일 잘해봐야. 아버지 잠깐만요. 이런 취급받고 살아도 그 세상이 그렇게 좋은가? 아깝게 다 남기고 가셨네. 평생 기억에 남을 훌륭한 브런치구만. 자, 그럼 흥정을 시작해볼까요? 먹고 떨어지는 대가로 얼마나 주실 건데요? 10억? 혹시 시간 괜찮으면
그쪽 동네 사람들한테 레퍼토리 좀 바꿔보자고 반상회 한번 하시죠. 진부하고 식상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졌지. 너 왜 이래? 목적이 뭐야? 네 목적이 뭐냐고? 대체 뭘 하자는 거냐고 철씨가? 뭘 하자는 것 같아요? 돈을 원해? 돈 줄까? 10억! 그래, 10억 줄게. 좀 더 얹어줄까? 더 줄게. 원하는 거 다 말해. 내가 다 줄게. 혹시 네 목적이 복수니? 너 배신했다고 유치하게 복수하려는 거야? 나한테 복수해서 네가 얻는 게 뭔데? 차라리 실속을 챙겨 돈을 달라고 그래. 어차피 너 돈 때문에 몸도 파는 놈이잖아. 영리하게 굴어. 아픈 초코 생각도 해야지. 어차피 인생 한 번이야. 눈 딱 감고 한재산 챙겨서 너도 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살면 되잖아. 누나 미쳤어. 그래서 내가 누나를 다시 찾아올 생각이야. 누나가 있는 그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근사하고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거기 누나가 있을 때가 아니야. 누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거긴. 강마루. 누나 같은 사람이 거기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있으면 세상에 정의가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꿈이 무너져. 누나가 기자 시절에 그렇게 피를 토하며 한탄하고 분노하고 절망했던 그런 암담한 세상이 와. 누나 같은 사람이 거기 계속 있으면. 누나가 못 내려오겠다면 내가 올라갈게. 올라가서 내가 누나 데려올게. 세상에 배 그만 끼치고 내가 데리러 갈 때까지 짐 잘 싸놓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때가 어딘데? 내가 있어야 할 때가 어디야? 그 시궁창? 그 끝도모를 쓰레기더미 시궁창? 아니, 거기도 한재희 씨한테는 과분하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잘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안 해도 돼요. 모멸감 느꼈거나 자존심 상했거나 그런 거 없어요. 뭐 그쪽 집안도 우리 집이랑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콩가루 집안이던데 뭐.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만둘 생각이에요? 나 돈 안 받았어요. 공갈협박으로 집어넣는다면 기꺼이 들어가설 자신 있고 보기엔 곱상해 보여도 맷집이 좋아서 한 2박 3일쯤 끄떡안고 맞을 자신도 있고요. 즐거웠어요, 그동안. 뭘 얼마나 있다고 즐거워. 만나자는 말하고 12시간도 안 지난 거 알아요? 12시간도 안 지났지만 12달쯤은 맞는 것처럼 그쪽 같아 푹 빠졌어요, 내가.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지 마. 사랑을 위해서 왕자를 버릴 생각은 없어요? 이별의 약수예요? 잘 가요. 잘 지내고. 어차피 당하는 황당한 이별. 악수 말고 키스합시다. 굿바이 키스. 여긴 장소가 좀 그렇고 마음에 드는 장소 있으면 연락 줘요. 바로 나갈게. 100년 만에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 만난 것 같은데 키스 한번 못 해보고 헤어지는 거 너무 가엽잖아요. 근사하게 이별 키스하고 그리고 쿨하게 헤어집시다. 잘 지내요. 다시 만날 때까지. 빨리 만나면 좋고 늦게 만나면 그만큼 이별이 늦어지는 거니까 더 좋고. 누구세요? 서은규예요. 키스 장소 벌써 찾은 거예요? 딱 10명만 돼봐요. 사랑을 위해서 왕자를 버렸던 사람들. 어서요. 에드워드 8세. 또요. 평강공주, 낭랑공주, 선화공주. 또. 슈렉, 피오나공주. 또. 구준표. 꽃보다 남자. 더 돼요? 뭐해요 지금?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그쪽이는 퀴즈 맞추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어디에요? 내가 글로 갈게요. 일본이에요. 아오모리야. 엄마가 유일하게 아끼셨던 리조트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엄마랑 놀았던 게 엄마와 함께했던 내 기억의 전부인데 하필이면 그걸 파시겠다네요. 우리 회장님과 그의 세부인께서. 그거 막으려고 왔어요. 못 막을 확률은 90%고요. 어쨌든 내가 못 막으면 나 그냥 왕자를 버릴 생각이에요. 더 솔직히 말하면 쫓겨나는 거고요. 빈털털이 거지가 돼도 나 받아줄게요. 누추하긴 하지만 방도 많아요. 내 방도 있고 동생 방도 있고 친구 방도 있고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여벌로 7개쯤 더 있고 이불도 있고 베개도 있고. 오케이. 비빌 언덕 믿고 포기할 상황이면 빨리 포기하고 항복할 상황이면 더 빨리 항복할게요. 그때까지 행운을 빌어줘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손 안 들어. 아직 포기 안 해. 아직 항복 안 한다고. 왜 잠꾸러기 아가씨, 그만큼 잤음 그만 일어나시죠. 빨리 정신 차려서 다 죽이러 갑시다.